초월 사랑 하나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부부들이 있다. 프랑스에선 남편 레이몽과 한국인 아내 김영주 부부, 벌써 결혼 10년 차 베테랑 인꺼 부부라는데, 뚝배기같이 구수한 레이몽 씨. 늘 맛있어, 딱 좋아요. 막걸리의 족발까지 100% 한국 토종 입맛에 초절정인 닭살의 애교 만점 남편. 둘째 가라면 사로울 딴상의 닭살 부부, 결혼 3년 차 한국 아줌마가 다 된 두르다나 씨. 요즘은 우즈벡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또 한국식으로 사는 것도 편한 것 같아요. 티네는 어떠요, 아빠? 국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행복한 부부.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까지 척척 해내는 떡소리 나는 두르다나 씨. 와이프가 주는 음식 제일 맛있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그들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면서 정말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살갑게 잘해줘야지,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살다 보면은 참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면 다 잘해주고 아내 손에는 물도 안 묻히고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아, 그렇지 않죠. 여보세요.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네?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요, 네, 입안에 사탕처럼 달달하다가도요, 어떨 땐 뒤통수만 봐도 원수같이 보일 때가 한두 번 있거든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혼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모실 부부들은요, 네, 정말 뭐가 틀려도 확실히 다른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 믿고 국경을 넘어서 멀리 프랑스에서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오고 장가 오신 찰떡궁합 두 부부를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찼죠. 예, 예. 예, 우리 그럼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몬전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어. 네. 예, 예, 여기 앞에 아내 김현주 씨예요. 네. 네. 레이몽 씨고 아내 되시는 김현주 씨. 네. 아, 레이몽님은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막 신나고 즐거워하던 분이 방송 딱 들어가니까 긴장을 하셨는지요? 아, 미안합니다. 근데 금방 뭐 페이스를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돌도나입니다. 우즈벡에서 시집 오는 우즈벡 여자예요. 우즈벡 여자시고요. 여기는 잘생긴 남자는 우리 남편 장재범 씨. 오, 잘생긴 남자. 아니, 남편분께서 너무 동안이세요. 네. 네. 저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예. 저도 그랬어. 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한국 같이 이렇게 시집 왔어요. 동안에 반에서까지 오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네 분이 결혼한 지는 뭐 몇 년 되시고 아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결혼한 지 이제 11년 넘어가고요. 11년. 네, 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7살. 남자아이 하나. 네. 네. 두르도나 씨 댁은? 우리는 뭐 3살 자리 달님이 있고, 네, 또 6개월 자리 아들님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 11년 되셨으니까 그 전일 것 같고. 여기, 예, 대한민국에 8년 살았어요. 8년? 네, 8년 살았어요. 한국에 오시게 된 거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예. 예, 일 때문에 여기 일 있었어요. 여기 왔어요. 한국말, 네, 진짜 못했어요. 네. 네. 그냥 왔어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빵 시집 전화해요. 아, 빵 만들어 오셨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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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프랑스 외사 같이. 그럼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 만나신 분이 지금의 아내분이세요? 예, 예. 그럼 첫사랑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아, 강하게 부정하시네요. 비밀이에요. 뭐, 과거는 같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중요하지 않죠. 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같은 업무를 하니까, 이제 서로 친해지는 기회가 생겼죠. 네. 아니, 김현주 씨도, 네, 빵 만드셨어요? 저도 이제 그쪽 일 같이 했었어요. 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설픈 영어로. 아~ 제가 이제 그냥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대충 같은 일을 하니까 눈치도 좀 많이 빨라지게 되고. 네. 눈짓으로도 사실 좀 서툰 영어로도 좀 관심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원래 두르도나 씨. 네. 예. 우리 남편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뭐 각하에 이렇게 친해지려고 만났을 때는 예. 한국말 글씨하고 어떻게 읽을 줄 좀 가르쳐주셨어요. 그때는 시작하고 두꺼운 한국어 사전, 한국어 러시아어 사전을 예, 예. 갖고 다니고 한국말 배웠어요. 이렇게 와서 또 처음에는 뭐 조금 배우는 거 좀 못 잘라서 또 못 알아듣는 거 많았어.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우리 두려님한테 또 남편한테 또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참 우리말이 배우기 어려운 말이라고 정말 첫손에 꼽히기도 하는데 어떤 말이 좀 제일 어려우세요? 단어 중에 특별히 좀 안 되는 그런 단어 하기 힘든 그런 말이 좀 있죠? 예, 처음에요. 발음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네. 발음. 발음. 네. 예. 배. 배? 배. 예. 배. 먹는 배. 먹는 배. 예, 단어 배. 네. 여기 그냥 배서요. 바람 프랑스랑 바람 비슷해요. 아~ 예, 여기 진짜 힘들었어요. 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예, 단어. 예, 예. 예. 여기도 잔인놈, 잔인놈. 잔인놈은? 예, 여기 진짜 잘한데요. 그냥 아빠. 아~ 아버지. 아~ 아버지 말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아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 아버지예요. 예. 예, 편해요. 예. 네. 또. 두루도 나시면요. 저는 뭐. 제일 어려운 거는 뭐 상치읒, 산시읒, 상피읒 그 발음을 좀 어려워해요. 아직도 우리 딸한테는 우리 달이라고. 달. 쌀은 뭐라고 하죠? 쌀은. 달. 뭐 쌀을 또 뭐 그냥 쌀이라고도 하고 쌀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쌀 잘하시는데요? 조금씩 어려워. 뭐 빨리 얘기할 때는 쌀을 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말이 서툴다 보면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한숨부터 쉬고 계세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실과 같은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오징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이제 갑자기 도가니 모임이 있대요. 도가니 모임. 네, 그래서 도가니 모임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 모임. 그 도가니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도가니 모임이 동아리 모임이었고 하여튼 뭐 조금 뭐 많게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많아요. 우리 두루도라 씨. 저는요 뭐 처음에 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말할 줄 모르고 아 뭐 원래는 식사하세요 뭐 네. 밥 드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몰랐어. 뭐 밥 먹으라는 시사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또 그거 기억나면 막 뭐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요. 처음에 그 낯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 사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찬성하셨어요? 보자마자? 그냥 얼핏 외국인을 만나고 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한번 데이트하는 거를 그냥 목격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머리도 까만색. 그렇다고 뭐 그렇게 지금은 좀 예, 약간 옛날 날씬해요. 이렇게 오케이. 옛날에는 날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저씨가 외국인 같지도 않고 네. 날씬하니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봐라. 네. 이렇게까지 했어. 예, 별로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장인어른께 아빠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장인어른께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장인어른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좋아요. 왜 네. 네, 그러잖아요. 왜요? 저? 그러니까 아버지 하잖아요. 예, 아버지예요. 아빠. 그럼 우리 아저씨 네. 왜? 그리고 저희 아빠는 네. 저기 외국인이니까 네. 많이 이렇게 웃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털이 좀 있어요. 네.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겨울이니까 이렇게 가리는데 여름 되면은 이렇게 팔을 내놓잖아요. 네네. 그럼 좀 무성해요. 그런데 또 저희 아빠가 또 담배를 태우시면 네. 가끔 장난으로 이제 옆에서 털 좀 한번 태워보자. 심심하다. 네. 그러면 저희 아저씨가 안 돼 아빠 이거 밍크야 밍크. 네, 겨울에 필요해 따뜻해 이러면서 그렇게 막 받아치는데 유모가 아주 귀염성 있는 사진. 재밌는 사진이네요. 네.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네. 아빠 거 태우자고. 아빠 없다 뭐 이렇게. 옆에 계신데 자꾸 아저씨 하니까 어디 다른 아저씨가 계시나. 평소에 호칭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네 아저씨 아빠 뭐 이렇게.
아빠. 우리 또 가끔씩 그래요. 아저씨랑 남처럼. 아니 그냥 어떻게 집에 계속 막 자기야 여보라고 네. 말하는 것도 좀 계속 좀 그래요. 당기해요. 그래서 뭐 네. 아저씨, 아줌마. 레이몽 씨는 되게 로맨틱하게 자기야 네.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줌마. 아, 서로 아줌마. 아니면 이래 태양이 엄마.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엄마. 네, 그게 엄마. 좀 편하긴. 이게 네.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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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막 부르기가 뭐 자기야 이런 건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아저씨. 네. 여보까지. 네. 두루 누나씨 댁은 그 처음에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 그 시부모님 아까 밥 먹어 이렇게 했다는 그 시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한국 도착해서 집에 왔었더니 뭐 어머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막 가까운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막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난 아우 너무 좋아요. 뭘 원래 한국에 와서는 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네.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우 여기는 우리 내 집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을 막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께서 우리 부르더나 씨를 왜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하셨어요? 제가 또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5세 했는데요. 예, 저 홍대를 좀 많이 놓쳐가지고 했고 또 주위에 또 일만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직업상 일찍도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마가시 만날 그런 시간도 여유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도 놓쳤는데 어렵사리 또 이렇게 지인 소개를 해가지고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머니도 살갑게 잘 받아주시니까 또 저희 앞으로도 또 뭐랄까 어머니 그렇게 사각이 받으실 때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낯선 땅에 어떻게 보면 타국에 이렇게 좀 정착하고 살려면은 사실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맞으셨어요? 한국 음식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방주식이에요. 여기는 밥이고 우리나라에는 빵을 많이 먹는데 빵하고 홍차를 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매일마다 밥 먹으라 하시면 네라고.